세상에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김녕 어디에 와 있냐? 바로 김녕 금속공예 벽화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와! 와, 이름 정말 기네요. 그렇죠. 네. 왜 금속공예 벽화마을이냐? 그야말로 벽화마을, 그냥 일반 벽화마을은 많이 있잖아요, 전국 네, 여기저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금속을 이용해서 공예를 통해서 벽화를 네, 예쁘게 봤는데, 구현해 놓은 거죠. 멋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오, 되게 뭔가 포스 있어, 멋있어요. 네. 자, 오늘 우선 어떤 기술들을 저한테 전수해 주실 건가요? 자, 여신처럼 앉아서 타기. 여신처럼 앉아서 네. 타기. 그리고 보드는 선 멋짐 후 실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 멋짐 후 실력. 자, 멋있게 출발하는 법. 멋있게 두 가지를 출발하는 법. 그럼 아까 전에 그 앉아서 여신처럼 타기를 성공을 하면 진정한 그 롱보드 여신의 등극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롱보드 여시옷까지 될 것 같아요. 아니, 여신이면 여신이지 여시옷은 너무 적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멀고도 험하네요, 롱보드 여신이 되는 길.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롱보드 여시옷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멋진 기술 한번 전수받으러 가볼까요? 고고! 네, 가시죠. 고고! 출발! 이 동작을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체중이 뒤로 넘으면 안 되고요. 시선을 딴 데 보시면 안 되고 발 놓을 공간만 꼭 보셔야 돼요. 발 놓을 공간만? 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앞을 확인하고 네. 장애물이 없는 걸 확인하고 네. 오른발, 왼발, 보드를 놓은 것과 동시에 보드 놓을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밟아주면 끝! 끝! 쉽죠? 아니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참 쉽죠? 일단 한번 해봐야 네. 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쉬운지 어려운지. 네.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보드 앞으로 밀어 뒀고. 그렇죠. 오른발 올라서 딛고 올라서 뒤 타시면 돼요. 바로 하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바로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발, 왼발. 뒷발만 올리면 완벽합니다. 뒷발만 이제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카빙 하듯이. 오른발, 왼발. 오. 빠른 태근. 빠른 태근. 대박. 와우. 하나, 둘, 셋. 오, 완벽합니다. 오. 모두 여신처럼 네. 앉아서 타는 건데 이거 우리 재현쌤이 한번 보여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재현쌤 너무 가만히 계시니까 일찍하려고요. 이래야 되나요? 이래야죠. 자, 저는 좀 다르게 출발할게요. 일단은 네? 저는 그냥 밀어놓고 오! 그냥 탈 거예요. 자, 오, 여기서 저것도 좀 멋있는데 슥 앉을 거예요. 오! 네, 네. 굉장히 다소곳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쵸? 이 방금 앉는 동작, 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될까요? 앉을 때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발을 이렇게 해서 발바닥이 다 보드에 붙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옆으로? 네.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 동작이네. 네, 저희는 아파요. 굉장히 힘겹게 일어났는데. 아파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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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왼손을 잡는 네. 건가요? 네, 왼손은 네. 데크를 살짝 잡아주셔도 되고요. 네. 여유가 되시면은 양손을 펴서 네. 하셔도 돼요. 일어날 때 되게 편하게 일어나시면 돼요. 이렇죠.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네? 체중은 앞에 계속 있어야 돼요. 네. 뒷발이 움직인다고 해서 뒤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 네. 이때 일어날 때 움찔하면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중은 계속 앞에 준 상태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체중 앞에다 계속 준 상태에서 올라오고. 좋아요. 여신처럼 앉아서 타기 출발. 여신 도전. 도전. 네. 좋아요. 체중 앞에 주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잡아. 오. 자.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성공이에요?
네, 이제 속도가 좀 나면 네. 머리가 이렇게 뒤로 날리면서 아, 머리 날려야 돼. 진정한 여신이 되는 방금 안 날렸어요. 간다! 오, 좋아. 오, 네, 속도. 오. 괜찮죠? 네, 엄청 괜찮으셨어요. 아, 왜 이제 나타난 겁니까? 네, 저희 오늘 김녕에서 열심히 보드도 타고 아까 벽화마을도 가고 오늘 저희 김녕에서 이제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와. 휴식 장소죠? 휴식 장소? 여기 이름이 이름하여? 청굴물입니다. 청굴물. 어, 지난번에 저희 한림에서도 타고 나서 용천수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랑은 또 다른 매력이 용천수. 어, 훨씬 더 뭔가 물이 맑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엄청 맑고 이 용천수라서 그런지 여기서 오는 냉기랑 여기 바람 좀 불어주니까 엄청 시원하고 맞아요. 쾌적하고 좋네요. 역시 보드의 매력은 어디든 가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아까 그 마을 굉장히 좁은 길도 막 탔고 이게 어디든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뜻밖의 또 휴식 공간을 만나기도 하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오아시스 같아요. 우리에게 한 줄기 빛. 차로 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좁은 마을 길들을 차로 오기는 이게 좀 헤맬 수도 있고 한데 보드 타고는 다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김녕을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진짜 낱낱이 파헤친 거는 진짜 처음인데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자주 와야겠다. 또 보드 타기에 정말 좋은 곳임을 알게 돼가지고 자주 자주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방문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재방문 의사 정말 저도 100%고 저희 마무리 오늘 인사 어떻게 해볼까요? 아이디어 있어요?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기습 질문에 약해, 우리 쌤들이. 아, 우리 이걸로 짠해요.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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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하루 되세요.